연습을 먼저 할 건데, 땅볼 잡을 때는 다리 부폭 자체가 어깨 넓이보다 좀만 더 넓어도 상관없어. 이 상태에서 엉덩이 자체가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 글러브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무릎이나 발끝의 방향이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힙을 내려갈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 엉덩이만 이렇게 뜨게 돼요. 그래서 무릎과 발끝의 방향을 45도 정도 틀어줘도 돼요. 그러면 엉덩이 낮추는 게 훨씬 편해져요. 이 상태에서 폭을 하는데 글러브가 내 엉덩이 쪽에 이렇게 가깝게 뒤놓으면 공을 보고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내 시선 앞에다 그냥 글러브를 대주면 되고, 공을 잡을 때 보통은 땅볼을 잡고 이 투핸드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근데 기초 처음 하는 사람들은 투핸드가 왜 필요가 없냐면 글러브를 사용하지 못해요. 규범, 볼 줘봐. 볼 있어? 굴려봐. 굴려? 궁이 오면 그냥 간단하게 글러브로 잡으면 돼.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를 끼는 건데, 투핸드로 공을 잡다 보면 글러브로 공을 잡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공을 잡게 돼. 그냥 글러브를 쓸 수가 없어. 그래서 두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공은 굴러오면 글러브로 잡으면 돼. 자세만 조금 낮춘 상태. 아셨죠? 그렇게 해서 한번 수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좀 나가서 봐드릴게요.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, 공이 왔을 때 계속 글러브 여기 있어. 여기 다 왔을 때 잡으려고 하면 무조건 글러브 되는 게 늦으면 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아, 공이 오면 글러브는 미리 보여줄 거예요. 아, 왜냐면 그래야 내가 수비를 여유 있게 할 거거든. 볼이 계속 오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움직인 상태로 따가 하면 내가 너무 급해요. 급하지. 그러니까, 아이, 공이 나한테 올 때 난 정지. 그래야 잡는 여유가 생겨요. 하나만 더. 아이, 글러브를 미리 줄 거예요, 미리. 선생님, 근데 공이 오는 거를 보고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가서 잡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아닙니까? 지금은 네.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서 잡으면 호구가 불안해서. 아. 지금은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포구. 네. 공을 잡는 건데 내가 계속 움직여. 어이. 움직이는 상태에서 공을 잡으면 캐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. 쫓아가되. 쫓아가되? 거의 다 왔을 때 난 천천히 움직여야지 공 잡기가 쉬워요. 아. 그래야 내가 글러브를 미리 낼 수가 있어요, 미리. 예, 맞습니다.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, 여러분. 미리 글러브.